안녕하십니까. 세계미래보고서 2024-2034 저자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여러 당 신생 정당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소나무당에서 서울대 국공립대 통폐합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연 그게 가능한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변화에 저항한다. 인간은 변화에 저항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아요. 자꾸 변화시키면 짜증을 내고 싫어하고 저항하고 반대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국공립대를 통합을 한다고 하냐. 이런 식으로 공약에 대한 이런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인간은 변화에 저항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공약 또는 신솔루션 또는 뭐 신제품을 소개할 때는 미래학자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미래학자 또는 미래 예측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더라. 어떨 거야, 네가. 뭐 이런 거죠. 이제 국공립대학교 통폐합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대학교를 통폐합을 하고 아예 대학교의 졸업장을 무가치, 가치가 없어요. 대학교 졸업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오고요. 뇌에다가 칩을 넣어요. BCI 해서 뇌에 칩을 넣는 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뇌에다가 칩을 넣는 거 올해 6년째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AI가 개인 맞춤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사, 교수 막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면 좋은 교수들이 가르친다. 뭐 지방대학 가면 나쁜 교수들이 가르친다. 이런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전부 AI, 챗GPT,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답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미래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은 국가의 경계마저 사라지는 원월드 또는 유나이티드 월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통합되는 거예요. 국가가 통합되는데 대학마저 우리나라 대학이 통합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전 세계의 대학이 통합이 되어서 이제 뭐 소르본느 대학이니 하버드 대학이니 이런 이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 대학 또는 뭐 프랑스 대학 이 정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네트워크 해서 뭐 진주에 있는 서울대 또는 뭐 평양에 있는 서울대 이런 식으로 국공립대학을 통폐합하는 요런 시스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의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대에 대한 폐해가 많죠. 특히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에다가 단일 언어를 쓰고요. 제가 이제 저는 미국인과 결혼해서 미국에 오래 살았고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각 나라에 살았는데 그 나라의 언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미국만 해도 저 밑으로 내려가면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그죠. 스페인 문하고 멕시코나 그죠. 뭐 플로리다만 해도 정말 스페인어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서 꼭 뭐 그죠. 하버드대가 유명한 게 아니죠. 그래서 서울대 폐지 또는 국공립 통폐합 대학교를 통폐합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문제점은 있죠. 그런데 앞으로 어차피 이렇게 간다라는 이야기를 미래학자 박영숙이 그러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의 뭐 당장 변화에 저항하니까 거부감보다 그렇게 되나 보나 어쩔 수 없네 뭐. 그러니까 자동차가 나올 때 마차협회, 마부협회, 말똥수거협회, 죽음말수거협회가 엄청 6년 동안 그죠 두드려 부수면서 자동차 공장이 못 나오도록 했어요. 기존의 질서가. 부채 공장 아저씨들이 선풍기 공장 가서 두드려 부쉈어요.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이처럼 변화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어차피 이렇게 흘러갈 수 없다. 거대한 물결이다를 설명할 때는 미래학자의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 주시면 성공하기 쉽다. 아무튼 문제점은 있죠. 당연하게 저출산 우리나라가 최저출산율이기 때문에 2030년이 되면은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 소장은
지구촌의 절반의 대학교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일단 2030년이면 지금부터 4, 5년 후가 되면 절반의 대학이 사라진다. 가만히 두면 사라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게 떠받들여 주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지 몰라도 그게 큰 흐름이에요. 이제 대학교가 사라진다. 너무나 그죠. 그 뭐 평범한 이야기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어디에서 호텔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뭐 이마트도 망했다. 신세계 백화점도 망했다. 이런 이야기 정말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흔해졌어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해서 2300년이 되면은 거의 6만 2천 명만 남아요. 근데 무슨 뭐 마트가 필요하고 이마트가 필요하고 뭐 신세계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튼 최저 출산율로 대학이 부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해가 있어요. 대학 입시 경쟁이 심화돼서 그죠? 아이들이 전부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조울증에 걸리거나 문제가 많아요. 귀중한 아이들이 그죠. 사교육 문제로 그렇게 질병에 걸리면 안 되죠. 그래서 지방국립대학이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 불균형 뭐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큰 문제이죠. 아무튼 이렇게 이해관계자마다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의견이 그죠. 학생들은 또 뭐 학교의 질이 향상되고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수들은 또 연구 환경이 개선되겠다, 재정이 안정되겠다, 통폐합했을 때, 그죠? 그렇다. 대학으로서는 재정이 확보되거나, 뭐, 효율성이 있거나, 이렇게 좋아지는 점점이 있어요. 정부로서는 이제 재정 부담이 줄어들죠. 전체를 통폐합했기 때문에, 그죠? 따로, 그러니까, 국공립대학을 통폐합해서 서울대 네트워크, 서울대, 그러니까 전부 서울대 이름을 좋아하니까, 경북에 있는 서울대, 그죠. 울산에 있는 서울대. 그 다음에 뭐 전라도 어디, 광주에 있는 서울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홍보를 할 때 경북대 따로 하고 전라남도, 전남대 따로 하고 홍보에 막 똑같은 그 뭐라 그러죠. 사무총장을 둘 필요가 없이 그냥 한 곳에서 전체 다 운영을 하니까 효율성이 있고, 그죠. 좋은 점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통폐합을 금방 내일부터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서서히 저희는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서울대 국공립대 내일부터 통폐합 이렇게 하지 않고 여우굴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우굴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점점 배치하여 호랑이 굴을 없애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단계적인 통폐합이 있고요. 전면적인 통폐합도 있고요. 아무튼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서울대, 대구에 있는 서울대, 광주에 있는 서울대, 대전에 있는 서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통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했을 때 교육 과정도 개편해야 되고 교수진도 개편해서 서울에 있는 서울대 교수가 저기 진주에 있는 서울대에다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조금 전근해서 거기 가서도 가르치다가 이렇게 좀 그죠? 서큘레이션 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대학은 통폐합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대학이 사라지거든요. 절반의 대학이 2030년에 사라진다라는 게 뭐 여러 군데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해외 사례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해외 입시 경쟁 완화. 해외에도 뭐 입시 경쟁은 다 있죠. 통폐합 한계가 프랑스 같은 데는 2007년도에 대학 자율화법이라고 해가지고 대학 간의 경쟁이 심화되니까 약소 대학, 적은 대학을 그죠 통폐합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프랑스, 일본은 2004년부터 국립대학을 개혁해가지고 40개 국립대학을 통폐합했습니다. 독일은 또 2007년부터 거의 그러니까 뭐 그죠 20년 전부터 이미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로 어디냐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선진국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독일은 50개 대학을 통폐합해버렸어요. 50개 대학을 하나로 일본은 40개 대학을 하나로 통폐합했어요. 인구 감소로 대학을 통폐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싱가포르는 1980년대부터 대학 통폐합을 하는데 인구가 줄어드니까 재정 지원 같은 거를 집중하기 위해서
이 현재는 세 개의 국립대학 체제입니다. 대학교가 세 개 있어요, 세 개. 뭐 싱가포르는 작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같이 대학이 많은 나라가 없겠죠. 200여 개의 대학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싱가포르 세 개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여기 보면은 뭐 이게 글로컬 대학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일본은 2014년부터 지역 활성화형 국립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특성을 살린 이런 대학들이 많이 나오고요. 일본은 뭐 그죠? 20년 전에 이미 40개 대학을 통폐합해버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할 때에 질적인 평가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지역사회하고 협력도 강화해야 하고 졸업생 취직하는 거 취업하는 것도 좀 어떻게 그죠?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는 뭐 인구 감소 그리고 대학교 입시 경쟁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 기술이 나와서 AI가 그냥 시험을 대체합니다. 그죠? AI가 다 가르쳐요. 교수, 교사를 대체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유죠. 통폐합이 어차피 통폐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미래 기술 발전입니다. 우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PC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죠? 칩을 뇌에다 놓고 밖에서 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뇌로 우리가 무슨 그죠? 전력 전송처럼 우리가 전화를 할 때에 전화 선이 연결되지 않고 그죠? 무선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놀랐어요. 선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대화 통화를 하지? 이런 이야기죠. 이처럼 선이 없이 저 밖에 있는 컴퓨터에서 정보가 내 머릿속에 칩으로 뽕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엄청나게 이제 교육은 지식 전수는 칩이 그죠. 슈퍼컴퓨터에서 엄청난 정보를 받아서 지식을 전수하고 선생, 교사, 교수는 뭘 하는가? People skill 해서 사람을 사귀는 거, 사람과 협동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과 대화하고 의사소통하고 협업하는 거 이런 거 가리키는 거예요. 교사가 없어지진 않아요. 데이터 전송 기술 이거는 지금 뭐 여러 큰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저 뒤에 가면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죠? 손만 잡으면 나의 정보가 상대방에게 넘어가요. 이런 것도 있고요. 경두개 직류 전기 자극 뿌려 TDCS라는 것도 내 머리에 그죠 이 끼어 가지고 전류를 내 특정 부위에 전류를 그죠 가해서 그 것과 상대방의 뇌에 또 연결을 하여서 내가 인수분해를 할 줄 모르는데 상대방하고 연결을 해서 한 10분쯤 지났더니 인수분해를 얘가 씩씩하는 거예요. 이처럼 지식이 전수되는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AI 기술이죠. AI 기술은 뭐 AI가 다 가르쳐주니까 AI가 다양하게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런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을 모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그죠? AI가 맞춤형 학습을 해줘요. 한 반에 아이들이 10명이 앉아있는데 너는 수학 1하네, 너는 수학 9하네, 가만히 보니까 너는 수학 3하네. 전부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죠? 개인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고요. 자동화된 평가도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게 디지털 데이터 전송 기술이에요. 요 사람이 시계같이 생긴 요 노란 요거를 차고 하얀 치마를 입은 여자하고 손을 마주 잡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 데이터죠. 데이터가 이 여자에게 전송이 돼버려요. 놀라운 기술을 파나소닉에서 연구를 해서 2016년부터 연구를 해서 발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2016년. 그러니까 16년이니까 26년 뭐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기술이죠. 이처럼 분홍색 그죠? 이 시계 같은 모양의 이 데이터를 끼고 악수를 하니까 하얀 치마가 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디지털 데이터 트랜스퍼 그죠? 트랜스퍼는 이제 전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 없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손만 잡으면 그죠? 지식이 전수가 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한테 가서 그죠? 손만 잡으면 이런 것도 뇌파를 읽어요. 그죠? 뇌파 읽어서 1번 문제를 보여줘요. 1번 문제를
컴퓨터 화면 또는 뭐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으로 보여주면은 뇌파가 반짝반짝해요. 그러면은 아 여기 반짝반짝하죠. 어, 이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근데 깜깜해요. 그러면 2번 문제는 얘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시험도 필요 없고 TDCS는 직류 이것을 끼고 상대방의 아이에게 연결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인수분해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인수분해를 모르는 사람이 10분 후에 얘가 인수분해를 씩씩하는 지식이 전수됐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런 것들은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이런 기술이지만 요즘의 기술 발전을 보자면 엄청나게 빨리 모든 것이 변하니까 그중에서 가장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게 BCI 기술입니다. Brain Computer Interface인데 Brain Machine Interface라고 BMI라고 하기도 하고 뇌를 컴퓨터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뇌가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 나와서 대학교 통폐합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 교수, 서울대라고 이제 이 많은 기술이 나오는데 그 뭐 서울대가 특별히 더 잘 그죠 적응을 하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또 보자면 텔레파시라는 기술도 있어요. 이미 생각을 직접 전달하는 기술인데 그죠 우리 텔레파시 너무 잘 알잖아요. 언어 말하지 않고 의사소통 이쪽 끝에서 대학교 실험을 했어요. 이쪽 대학 끝하고 저쪽 대학 끝에서 한 사람이 게임을 합니다. 막 게임을 해서요. 단추를 이제 빵 하고 눌려가지고 게임 점수를 올리면 상대방에서 그걸 인지를 해요. 내가 이 그죠 화살을 맞춰가지고 이겼네 뭐 이런 식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텔레파시 기술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요즘에 가상현실 AR, VR 뭐 그죠 MR, XR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런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몰입형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정말 3년 동안 대학교 3년 동안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 그죠? 아이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뭐, 핵분열을 해가지고, 세포분열을 해가지고, 뭐, 얼마가 되면은 눈알이 생기고, 어떻게 되면은 이 장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3년 공부하는 것보다, AR, VR로 실제로 그 모습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세포분열 하는 모습, 그 다음에, 가령 뭐, 그죠, 뇌가 생기는 모습, 이런 걸 다 보고 나면은 3년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뇌리에 더 많이, 인식이 되어서, 몰입형 학습이 되어서, 추상적인 이런 개념, 이해, 이런 것에 훨씬 더, 그죠, 아무튼 잊어버리지 않아요. 한번 AR, VR로 증강현실로 본 것들은 공부한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처럼 너무나 그죠 다양한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고요. 자, 네 번째로 왜 대학이 서울대 네트워크로 통폐합되어야만 하는가? 미래학자로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정치인들이 아 통폐합하겠다 하면은 반대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간대더라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대학 졸업장 중요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요 채용 정책을 변화시켜가지고 HR 담당 임원이 라즐로 보크는 학력이 구글의 채용 과정에서 덜 중요해지고 학력은 이제 졸업장을 안 본다는 거죠. 구글이 실제 업무 수행 능력,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을 더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학교 졸업장 뭐 이런 거 걱정 없이 너 지금까지 뭐 개발했어? 무슨 프로젝트 했어? 포트폴리오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애플과 IBM의 채용 기준도요. 애플과 IBM도 대학 졸업장을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 경력, 경험, 기술, 그다음에 팀워크를 얼마나 잘하는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얼마나 그죠? 상대방과 대화하고 상대방을 꼬셔서 내 제품을 사도록 하는 이런 그죠?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거를 채용 기준으로 삼는다. 구글이 그렇죠. 애플, 아마존, IBM 전부 이 지금 현재는 대학 졸업장을 안 봐요. 그리고 이런 것을 연구해서 사실 대학 졸업장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발표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크리덴셜 갭이라고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버닝 글래스 태운다는 거죠. 글래스
그죠? 이 우리가 글래스 실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서 뭐 유리 천장 이런 이야기하죠. 이런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합의를 그죠 요구하지 않고 그다음에 실제 업무 경험과 직접 기술을 그죠 가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다음에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도 미래의 직업 보고서에서 미래 직업 보고서에서는 미래에는 기술 변화와 함께 직업 시장에서 기술 및 역량 요구가 변화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고요. 전통하기보다는 개인의 역량 개발이라든가 능력, 그 다음에 경험이라든가 기술 포트폴리오, 너 무슨 기술 가지고 있어? 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미 이야기했고요. 링크드인의 2020년 노동시장 동향에서도 이렇게 기업이 채용할 때에 학위보다는 학위는 중요하지 않고 업무 경험, 직무 관련, 기술, 너 그 기술 가지고 있어?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뭐 했는지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 애플,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링크드인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대학 졸업장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데 모든 사람이 서울대학교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이런 현상은 없어져야만 한다. 그죠? 대학 졸업장의 중요도가 감소하는 것은 일단은 고용주들이 옛날에는 졸업장을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학 졸업자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대학 졸업했다 그러면 대학을 나왔구나 이랬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대학을 나왔으니까 이 변별력이 없는 거고요. 학력 인플레이션이 또 심해가지고 차별화 어렵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장은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기업 채용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포트폴리오 경험을 중시한다. 그죠? 역량 기반을 채용을 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온라인 학위라든가 자격증 인정되는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지 서울대 나왔냐 하버드대 나왔냐 안 본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지금 이러니까 5년 후 10년 후가 더 그죠 변화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법을 지금 보면은 대학교를 통폐합하겠다라는 거는 그 소나무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졸업장의 가치가 하락한다. 대학 졸업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학의 평가 기준이 달라졌고요. 직업과의 연관성이 없어요. 대학에서는 대학교 교수가 지가 아는 거, 지가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쳐요. 사회에 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들이 그죠? 하루에도 몇 번씩 기술이 변하는데 30년 전의 기술을 자기가 아는 것,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는 거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새로 공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 자기의 지식을 가르치면은 안 배우느니만 그죠 뭐 안 배우느니만 다 아무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졸업장 감소 중요도의 감소는 이제 OECD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서도 대학 졸업장 필요 없다 이렇게 했고요. 구글 채용 담당자도 앞으로 실무 경험, 역량, 그죠? 기술 뭐 가지고 있는지만 본다. 이렇게 대학교 졸업장의 중요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교수들도 많아요. 가베르 슈미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데이빗 콜이라고 경제학자도 이야기를 하고요. 어차피 대학교는 대학교 졸업장이 별로 필요 없다. 그죠? 앞으로는 AI가 다 가르치고 변별력이 없고 교수는 거의 AI가 가장 똑똑한 교수이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앞으로 대화를 그죠?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전부 공부를 똑같은 이런 곳에서 합니다. 이런 곳에서 전 세계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의 교수 밑에서 수십만 명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서울대 교수 한다고 내가 서울대 학생들을 가르쳐요. 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세대학교가. 그죠? 요즘에 뭐 대학교가 골세라 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학습하고 온라인에서 학습할 때는 옆에 고만고만한 아이들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다가 전 세계 아주 유명한 사람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페이스북에 그죠? 그 메타의 호라이즌 워크룸즈라고 이런 데 모여가지고 전 세계 아이들이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시대로 간다. 뿐만 아니라 AI가 가리킨다는 거죠. 로봇, 지금 현재. 벤고르첼이, 소피아를 만든 벤고르첼, 소피아, 이 잼 갤럭시에서 노래하는 로봇이 나와 있고요. 데시입니다. 데시 다모나가 노래를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다음 주에 한국에 와요. 26일, 7일, 8일, 9일. 해서 만약에 원하시면 AI 넷이라는 신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저희가 이제 쫙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명한 해외의 로봇을 만드는 크리스 커들러 씨하고 그 다음에 데이빗 레이크 뭐 이런 사람들, 데이빗 잎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번에 이더 대회가 있거든요. 그거를 참석하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와요, 한국에.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요 없다. 대학교 졸업장이 그 옛날처럼 위대하지 않다. 대학교 어디 나는지 가서 관심도 없고요. 너 뭐 했니? 너 포트폴리오가 뭐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교 통폐합은 당연한 거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20년 전부터 해왔다. 이렇게 새로운 공약을 할 때 사람들이 변화에 거부하기 때문에 미래는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까지 박영숙 세계미래보고서 2024-2034 저자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